시작. 오늘 모데카이저 템트리아로는 룬은 일단 깨달음과 폭풍결집, 아이템은 아메스 왁자 다 합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모데카이죠. 폭풍결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문력이랑 공격력이 늘어나고, 깨달음은 레벨업을 할수록 쿨타임이 감소돼요.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이제 추가 피해도 입히고 또 스킬 가속이 있어요. 한마디로 완전 그냥 쿨타임도 없고 데미지만 세지는 모데카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대는 다리우스네요. 1레벨 더블 찍었네? 근데 썼죠? 이겨요? 지겠네? 오이씨, 되게 반반 같네. 서로 노플이거든요? 근데 얘가 유치하고 달려오면 모르겠다. 이 갖고 오죠? 네, 피해주고. 실수 많아요. 실수 많다고 했죠? 이깁니다. 대포! 또 이렇게 이를 먼저 빼고 싶은데. 뺐죠? 오, 피해졌어. 싸워요. 오케이. 앞으로 5초죠? 싸워도 되지? 이게 궁 없다? 이게 궁 없다? 아이스 끌고 가겠죠? 안 싸우네. 굉장히 크다. 역시 도움이야. 리신이 오게 해봅시다. 싸우고 싶은데. 됐어. 리신 바텀 쪽으로. 바텀 쪽으로 가야지. 그래? 재미없게. 이런 아웃으로 오겠죠? 굿바이. 다리우스 안 보인다? 와드. 와드. 없어. 간다. 와, 이거지. 그러면 리신이 계속 탑에만 오도록 제가 한번 끌어봅시다. 많이 세죠, 저. 안 되는 건 안 되죠. 리신 와요. 보이죠? 전멸. 뭐지? 자, 뭐죠? 이게 어그로다. 약간 우르프 하는 느낌인데, 나는? 주지. 오늘 상당히 좋다. 일단은 감상평, 이거 체험해본 평을 하자면은
이게 쿨타임이 말이 안 되네, 확실히. 쿨타임이랑 데미지가 말이 안 된다. 왜 그런지는 왜 그런지는 이제 깨달음이랑 폭풍 결집 때문인데, 이게 확실히 너무 좋네요. 영상 짧게 끝났네. 그럼, 바이.